우리 몸에서 크기가 가장 크면서 가장 다양한 기능을 하는 장기가 바로 간인데요. 해외 연구진이 간의 모든 세포를 분석한 인간 간세포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체의 화학 공장으로 불리는 간.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독소를 분해하는 등 500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간의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연구진은 간에 있는 8천여 개 세포의 유전자를 분석해 세계 최초로 인간 간세포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어떤 간세포가 병원균을 잡아먹는지, 쓸개즙을 만드는지 또는 비타민을 저장하는지 구별해낸 겁니다. 간세포는 이렇게 역할에 따라 크게 20개 집단으로 분류됐습니다. 20 years we've been looking at the liver almost as a soup of cells. So we really wanted to take that soup and refine it to the individual components, like the individual musicians in an orchestra. You know, figure out which instrument is out of tune and then tune it. 연구진은 특히 면역 세포 가운데 염증을 일으키는 집단과 염증을 없애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두 세포의 활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간 이식 수술의 거부 반응을 없앨 수 있고 나아가 치료법 개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So if we can find the individual molecular issues within disease or the cells that can be specifically targeted, then the dream in the future is to develop future therapies to treat these patients so they never require a transplant. 이번 연구는 인체 모든 세포의 역할을 밝혀내자는 휴먼 셀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일부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